깐장이죠. 소매점 안주인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데요. 경사를 앞둔 손님을 화사하게 맞이려는 마음이겠죠. 손님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구지지하게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. 그렇잖아? 이미지가. 그러니까. 그렇지. 집에서 있는 엄마들보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남 앞에. 한편에서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는데요. 사장님, 네. 지금 뭐 하세요? 아, 지금 한복 입는 건데,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, 이런 거. 여기서 그냥 입으세요? 네, 간혹 가다 바쁠 땐 이렇게도 입어요. 오. 살짝.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. 네. 이것도 다 수십 년 쌓인 내공입니다. 한복 입기가 힘든 줄 알았는데. 한복이요. 의외로 편하고 좋은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그냥 대여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실제 내 옷을 한번 입어야 돼요. 한국 사람이잖아. 그죠? 굉장히 금방 입으세요. 네. 다 입었어요. 입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줘. 보통 사람 이러다가 크다고 오거든요. 근데 실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잖아. 잡아주면은 외모세가 아름다우면서 뒤에 이렇게 앞으로 당겨 나오면서 뒤가 날씬해 보여요. 이렇게 하면 다 입은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몇 분도 안 돼 우아하게 변신했습니다. 촬영하고 있어요. 일본에서 손님이 왔습니다.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다 만드셨어요? 네, 완전 예뻤어요. 예. 아직 그 입어서 사진은 못 찍었지만 예. 와, 얼마나 멋있었는지. 입장이야. 미안해, 별로거든요. 이게 딸이거든요. 이게 누구 거예요? 제 거예요. 이걸 한 거예요? 네, 이걸 부산에서 만든 건데. 꽃걸음 색깔이 좀 그렇잖아요. 이것도 별로고. 네. 이렇게 팔았네. 디자인도. 다른 지역에서 맞춘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광장시장에 들고 왔습니다. 좀 그렇잖아요. 이건 엄마 거고? 예. 그래서 멋있게 만들었는데 했는데. 아들 결혼식에 입을 예복이라 더 신경을 쓰는 제일 동포. 애기스럽다. 국가 몸판에 놔서. 그래도 아까 이렇게. 무늬도 딱 맞네. 딱. 응? 차라리 틀리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. 모녀가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찾아온 건 타국에서 한복을 입는다는 감격 때문이겠죠. 요거 밑에다가 하나씩 요게 닮은. 아, 귀엽네. 네. 귀엽게. 그거 하나씩. 이렇게. 닮은 데거든.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. 네. 화려한 거 있는 거. 완전 달라졌네 이거. 예, 예. 완전 이쁘다고. 예쁘게 해주세요. 또 일본 사람들 중에는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네, 너무 이뻐서. 예. 일본에서 사다가 보니까 이것이 민족시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가끔 이런 걸 입으면 민족심이 더 강해져요. 예. 끝이 안 맞다고 지금. 저기 터줏대감이 계십니다. 두 분이 제일 오래돼 보이세요, 여기서. 그렇지. 이 골목이 여기 제일 오래된 데. 할머니 뭐 얼마 안 있으면 90이잖아. 아, 저 할머니가요? 87세니까. 86. 아, 6이니까. 4년만 있으면 90이야. 이북에서 옛날 왔어요. 어디서 오신 거예요? 나는 저 함경도 저 청진이라는 데 있었고, 네. 남편은 평양도, 평양도에서도 왔고. 우리 집 아들 오네. 아들이 이 사람이요, 이 사람. 예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드님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. 네? 어머니께서 아드님 자랑을. 아, 자랑 뭐 자랑하실 게 하나도 없는데. 아니 예전에는 이제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그러고 나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진짜 장사가 다 잘 됐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업이 됐네요. 이것도 언제 거야? 네, 이것도 그때도 쓰던 거야. 거진 옛날 초창기 네. 때 저희 어머니 쓰신 진짜 네. 오래된 네. 주판이네요, 이것도.